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총칙 부분이 어려웠고요. 이제 챕터 2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만 단순히 기억하면 됩니다. 용어정의 중개상물은 약간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석상 법조문에 없는 게 출제될 수도 있지만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이제 법조문에 있는 거 위주로 나오니까 판례 필요 없고요. 그냥 단순한 내용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거의 암기사항이 많습니다. 자, 시험 시행기관인데요. 시험은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원래 시도지사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위탁할 수 있느냐 하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시험을 34번 실시했는데 모두 시도지사가 실시했고요. 국토부 장관이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도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실시할 수는 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등록의 결격사유자, 시험 응시자격인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돼도 즉 미성년자나 파산 선고받은 자 모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것은 부정행위,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 자격 취소되고 3년간만 시험 볼 수 없고요. 그 외에는 모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 복역 중인 자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험 방법입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는데 1, 2차를 구분해서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동시에 시행할 수 있고요. 지금은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죠. 자, 시험은 원칙 1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택형이고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2차는 논문형이 원칙이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즉 주관식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경우에는 모두 선택형 객관식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라든지 행정사라든지 모든 1, 2차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2차는 주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주택관리사도.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으로 출제하기 위해서 1,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응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내면 채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밖에 없습니다. 원래 1차 시험 합격자만 2차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면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단 이 경우 1차 시험 불합격자의 2차 시험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만 합격하면 채점해요, 안 해요? 네, 채점은 합니다. 그러나 무효이기 때문에 소용없죠. 1, 2차 같이 하는 분이시라면 1차 위주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겠죠. 2차는 단순히 암기니까 계속 수업 듣고 책 읽어보면 되고요. 1차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파트가 많습니다. 1차는 약 50%가 암기, 50%가 이해고요. 2차가 뭐 거의 한 80%가 암기사항입니다. 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당해 년도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당해 년도 시험을 안 보려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1차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34회 때 1차 합격하면 35회 때만 면제됩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군대 가도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만약 33회 때 1차 합격하신 분은 이번에 34회 시험에서만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인데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안 둘 수도 있다. 그 1년에 회의를 한번 하는데 그
둔다 하면 사무소 직원까지 있어야 되겠죠. 할 일도 없는데. 그래서 둘 수 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위에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 숫자 많이 나온다고 했죠. 숫자 단순히 암기사항입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모든 위원의 임기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공무원은 인사발령 나면 4년이라도 근무해야 됩니다. 또 1년 됐는데 공무원은 단두로 발령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 2년에 한 번 정도 인사발령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자, 보궐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만 합니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개최 전날까지는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가 있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있는데요. 제척이라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가 제척 사유가 되겠죠. 기피는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을 저분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달라 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회피는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척을 안 시켜주면 스스로,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척 사유는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이 이해관계에 있으면 제척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법률 대리인이었던 사람, 감정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제척 사유가 되겠죠. 자, 위원회 비교인데요.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 근데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숫자는 암기하셔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도 응시를 해보셔야 되겠죠. 우리 공정무에서 모의고사 실시하는 거 꼭 응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책심의의 심의사항입니다.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요.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나머지는 따라야 될 필요 없습니다. 즉 시도별로 시험 난이도, 출제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된다. 따라야 된다.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다. 시험에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입니다. 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 대상입니다. 즉 뭐냐면 이게 보험금, 공제료, 보정료 올리려면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올해 보정설정금액이 1억에서 개인의 경우 1억, 2억으로 증액됐죠?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소비자들의 개업공개사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보험료가 올라가면, 공제료가 올라가면. 자, 어쨌든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만 시도지사는 따라야 됩니다. 자, 시험 출제위원 및 채점인데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합니다. 출제위원이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면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은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 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나면 3년간 시험 못 본다고 했죠? 자, 시험 공고입니다.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 공고는 시험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입니다.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해야 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확정공고는 모두 90일 전까지입니다. 자, 응시수수료 반환인데요. 응시수수료. 여러분들 암기해야 되는 거, 암기 프린터, 우리 공전무, 네이버 카페 공전무에 업로드 돼 있는 거 꼭 좀 출력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52번에 있는데 수수료 내야 되는 것. 수수료를 과오납하면 잘못해가지고 초과해서 내면 초과돼서 낸 부분 전부 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시험을 못 보는 경우에도 납입한 수수료 전부 다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기간 내 지수에도 다 돌려줍니다. 8월달에 원서 접수하죠. 뭐 지금 접수 날짜는 제가 산업인력공단에 보진 않았는데요. 5일 동안 접수합니다. 5일 동안 접수하는데 만약에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를 하면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근데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100분의 50을 환불해 줍니다. 돌려줍니다. 이 환불받는 사람들 때문에 빈자리 접수라고 해서 추가 접수를 받죠. 환불받은 사람들만큼만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서 접수 언제부터 한다면 첫날 바로 접수해야 됩니다. 첫날 접수해야만 원하는 장소에서 시험 볼 수 있고요. 다른 분들이 이미 접수했으면 그 장소에서는 이제 접수 불가능입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분이 제주도 가서 시험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접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합격자 결정인데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2차는 원칙 절대평가고 예외적으로 상대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1, 2차 모두 다 절대평가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제도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이 꽤 많은데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오니까요.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는 누구든지 다 알고 시험을 보러 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인데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데 시험에 2개월 이내 교부한다 X입니다. 1개월 이내 교부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 등록 신청 동그라미 1번,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3번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모두 다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자격증 언제 땄는지 다 뜹니다. 전산에. 그래서 따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이 있는데 맨 밑에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귀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의 경우 지자체 조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고 재교부할 때만 수수료 낸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응시원서에 붙이는 사진이 자격증에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 이쁜 사진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자격증 재교부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럼 재교부 해주세요 했더니만 수수료 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쁜 사진 붙여야 되겠죠.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처음 교부할 때는 공짜로 교부해 줍니다. 재교부만 수수료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성명 사용이나 상호 사용하게 하는 게 양도 대여와 똑같습니다.
이 양도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면 자격 취소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양수 대여받는 자도 빌린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빌려주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모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7월 2일부터 신설됐는데요. 이 자격증 등록증을 옛날에는 양도 대여하는 사람만 처벌했는데 지금 이제 양도 대여하는 사람을 알선하는 경우, 양도 대여하는 걸 알선하는 사람도 소개하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 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를 가리키는 명칭은 쓰면 안 됩니다. 대표자, 사장, 회장, 소장, 중개사무소 소장 이런 명칭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런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저처럼 자격증은 취득했다 하더라도 제가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있어도 제가 명함에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박사 이런 거 세 개 다니도 유사명칭 사용금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자격증 있다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죠. 물론 제가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저는 사용해도 됩니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 오늘 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했던 내용이 시험에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법제정 목적이 뭐였습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고요. 21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게 용어의 정의다. 그래서 여섯 개가 있는데 중개와 중개업을 구분해야 된다.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이다.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하고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돈 받기로 돈을 받아도 중개업은 아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면 개업공개사인데 옛날 중개업자라고 불렀죠.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인데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사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이 토지 건축물은 법률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이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상물이다.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되는 것은 중개상물 아니고요. 또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 소개할 여지가 없는 것, 국가 소유 부동산, 지자체 소유 부동산도 중개상물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는 숫자 많이 나왔죠.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7명 이상 11명 이하고요.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60% 돌려주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숫자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게 시험에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은 편이죠. 자, 다음 주 학습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할 게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록이 개업이죠. 개업 절차, 그 다음에 결격사유, 여기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합니다. 오늘 하는 게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는 등록 절차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결격사유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1등록 1사무소 한 문제 나오고요. 법인의 겸업제한 한 문제 나오고, 고용인, 많이 바뀌었죠. 고용인 한 문제, 인장등록 한 문제, 휴폐업 한 문제에서 다음 주에는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